방시리의 서울 탱고를 맛깝스럽게 불러줄 차영자 씨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 붙이면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세상살이 온갖 싫음 모두 다 잊으시구려. 세상 인간 사야 모두가 부질없는 것. 값없이 왔다 갔다 나는 인생은 푸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갔어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싫음 모두 다 잊으시구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서발. 우리 차여사님, 제가 하는 30년 전에 노래자랑에 대상을 받았죠? 예, 대상을 받은 제가 30년인데 떨리네요, 노래 저거. 그대로 있네요. 그때 상을 받아서 상금 갖고 어디 갔다 왔어요? 뉴질랜드 호주요. 뉴질랜드와 호주를 여행을 갔습니다. 대상 상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아, 이사 왔어요. 딸이 오자고 그랬어. 네, 딸이 해가지고 1년 됐어요. 어때요, 살아보니까? 아, 공기 좋고 물 맑고 너무 좋대요, 보니까. 눌러 앉을 인심, 거지요? 인심 좋고. 네, 30년 전에 노래 부르다가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떨리지요? 좀 떨리네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30년 만에 무대를 섰으니까. 아니, 이렇게 더운데 떨리다니 얼마나 행복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자, 살림은 어떻게 하세요, 혼자? 네, 혼자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효녀 딸이 옆에 있고. 아,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쓸데기 없는 아들, 속색이는 아들 일곱 명보다 착한 딸 하나가 나. 예, 예, 맞아요. 딸 효녀지요? 딸 효녀예요.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딸내미? 저기, 프랜카드. 아, 프랜카드 들고 있는 딸. 심청이. 어, 그래, 심청. 얼마나 이뻐요. 네.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는 요 뒷집에 가서 냉면 좀 먹고 가려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건강하세요. 네. 안부 전하세요, 오빠.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자. 이번엔 어떤 분일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어서 오세요. 호! 감사합니다. 바람 불면 흔들릴까 사랑으로 잡아준 당신 비가 오면 젖을까 봐 두 손으로 감싸준 당신 이 세상 계속해서 가장 멋진 양평의 남자 어서 오세요.
당신을 사랑하 좋아하는 그 공짜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고 그야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그 공짜 상과들에 피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라네 당신의 안녕하세요. 참 내가 남자지만 부럽습니다. 아니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 무슨 예예 춤. 아 이 바지가 벌써 예 그 춤추는 바지네. 예 안녕하셨어요. 야 양평이 고향이세요? 고향은 아니고 예.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제가 이제 과거 군대 생활을 한 네. 20년 가까이 했는데 무슨 그때 군대? 당시에 특전여단에 아 특전사 특전사에 7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다져진 몸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30년간 예, 계속 하루 기본적으로 3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를 헬스 2시간 수영 1시간 수영 1시간 헬스 1시간 댄스 2시간 저희 그 정혜린 강상노래교실에 7학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학년까지 학년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네네. 저는 한 9학년까지는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살아보니까 양평이 어떤 곳이에요? 양평이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그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네. 첫째 공기 좋고 어허. 물 맑고 뭐 인심도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또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서울 30분 거리기 때문에 문화생활과 전원생활 같이 즐길 수 있는 박수 보내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멋쟁이에요. 자, 여러분, 예, 비리비리하고 아프면서 80 사느니 건강하게 60이 낫대. 맞죠? 그런데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먹으면 우리 양평하면 뭐 옥천의 냉면뿐만 아니라 추어탕도 좋고 뭐 곰탕 다 맛있어요. 여기가 물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고장 양평에서 사시는 여러분 이번엔.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박수로 맞이하세요. 박수 치면서 즐겨주세요. 미안한데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자꾸 똑같은 말 우리 중 하나 먼저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리 그만큼인데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저도 웃을 일 없어 너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에게 네, 어이구 재밌어요. 화끈했어요. 네, 양평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며 가며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양평.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수 남은 초대할 텐데 미스코리아에 더워서 안 나간 가수예요. 예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 가수 예쁘기도 하지만요 저하고 옛날에 우정의 무대
같이 출연했던 그런 예쁜 가수인데 고대로네요. 수술 안 했대요. 자 여러분들 제목이 재밌어. 오빠 거. 오늘은 내 거로 바꿔서 부른대요. 자 이름이 두자 성은 예쁘게 박수로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성은입니다. 오빠 오늘은 바쁘시나요? 시간 한번 내주실래요? 오늘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하잔 대로 해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알아요 오빠 마음을. 괜찮냐고 묻지 마세요. 오늘은 오빠 거니까 쿵쿵쿵 어머 심쿵하구나. 무조건 고고싱이야. 땅땅땅 하고 밀당하지 마. 내 가슴에 불을 채워줘. 박수 주세요. 기분했어요. 술잔이 비어있네요. 맞아요 꽃인 거예요. 갈 때까지 한번 가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알아요 오빠 마음을. 괜찮냐고 묻지 마세요. 오늘은 양평 거니까 심쿵하구나. 무조건 고고싱이야. 땅땅땅 하고 밀당하지마. 내 가슴에 불을 질러줘. 이 밤이 가기 전 그대만 있으면 난 이제 행복할 거야.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청춘 노래자랑 예 양평입니다. 시원하지요 이제? 아까보다 해가 저 산농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냥 넘겼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수건에 얼음을 넣어갖고 목에 걸쳐주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시원하고 얼얼합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반가운 또 우리들의 친구 네 고추를 부를 여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희. 안녕하세요, 용천 삼대에서 윤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지원, 강우진.
야경처럼 반짝거리네. 나는 널 채우는 샴페인, 나는 날 깨우는 카페인.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하도록. 집에 가지 말아요. 애기들아 오빠 왔다! 베이베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지? 눈 다 감고 말야 굿다운 맞춰 놀자.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녕. 지금 아 전화 걸어 엄마에게 듣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Everybody. 세상 간섭받지 않은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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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정말 보기도 이렇게 친한 친구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는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여기? 용문고등학교.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 둘 다 학생입니다. 아, 학생. 두 분을 뭐 한번 해보겠다고 춤도 좀 추고. 아, 예, 춤 준비했습니다. 저희 흥 없으면은 시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악 예, 주시나요? 예. 네. 자, 음악 주면 갑니다. 박수 보내세요. I am a good boy. 감사합니다. 야, 내가 다 했다, 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 멋있지요? 네, 차렷, 경례, 잘하세요. 양평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듀엣이 많아요. 자, 이번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노래 있죠. 최진희의 노래를 열흘간 연습했답니다. 최진희 씨, 박수로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자면에서 온 최지혜라고 합니다. 지난 날은 모두가 꿈이었던가. 사랑은 허물어지고 조용히 돌아온 이 자리에 나 혼자뿐인데. 눈 감으면 지금도 옆에 있는 너. 그 손을 잡을 길 없어 눈물을 흘리며 떠나리라. 잊혀야 하리라.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는 내 마음. 장비가 내리면 젖으려고 하는데. 참비야 내리치를 말아라.
마음을 양평군편 대망의 마지막 참가자 용문 다비치 최인주 오진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참가자 용문 다비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자와 있었다고. 솔직히 너 한번 말해봐. 나보다 더 매력있니? 아니면 이제 내가 너는 지겨운 거니?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비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요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교림이. 가까이 오세요. 네, 어떤 사이세요? 저희 같이 동업하는 사이입니다. 아, 동업 뭐 노래? 아니요, 저희 미용 쪽 하고 있어요. 미용 쪽에. 네. 어디서 해요? 저희 용문에서. 용문? 네. 아, 결혼했어요? 네, 했어요. 이런 큰일 났네. 여기도 네. 저런 실망을 하네. 그러세요. 근데 두 분이서 군인 관사에 계세요? 네. 왜? 남편이 직업 군인이에요. 아, 현역이야? 네. 여기는? 네, 맞아요. 그래요? 같아요. 네. 계급은요? 지금 중사요. 중사. 네. 여기는 중사요. 아, 월급 많아요 중사. 그러세요. 여기 오셨어요? 네, 와 있어요. 자기야 해봐요. 자기야. 여기도. 자기야.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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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빨리 올라오세요. 어떻게? 박수 보내주세요. 자리요. 어떻게? 자리요. 경례. 결정. 결정. 박수. 바로 내 자기 짝꿍 앞에 서세요. 아, 요렇게. 그러세요. 아, 어울려요. 결혼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아기도 있고. 아, 아기는 아직 없어요. 예, 3년간 안 들어왔구만. 네. 여기는 몇 년 됐어요? 저 6년, 5년 됐습니다. 5년. 네. 그러세요. 아기도 있고. 예, 예. 예.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저도 소개로 어떻게 잘 만나고 보니 어디가 좋아서 짝짝 예뻐가지고. 예뻐가지고. 네. 백내장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어디가 이뻐서? 근데 너무 많아서. 딱 봐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는 걸 얘기해. 살아 있을 때까지. 네. 지금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또 군내 들어가면 열심히 근무하는 대한의 군인입니다. 그렇죠? 네. 안 차려. 자, 업으세요. 업어요. 여기도 업고 우정의 무대를 해보겠습니다. 차려. 업어. 예. 자, 차려.
고향 앞으로 출발! 네, 우정의 무대 생각이 납니다. 아유, 참 멋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시원한 가수, 충남 유성이 고향입니다. 조승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대 모습 같이 하세요.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은 그대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게 영혼의 사랑인가 숨이 막혀 혼내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려 한 잔의 샴페인에 오늘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없었네 꽃바람 연 한 번 더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연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곡은 요 더위를 더 아주 싹 깔끔하게 없애줄 노래입니다. 분위기가 왈츠입니다. 노래 제목은 나그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알 수 없는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 어제 같은데 모르겠어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 갈 곳 없이 미쳐가 본다. 내가 보는 눈에 모든 답들 허공 중에 떠다니다 사라져가고 마음 들고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자, 청춘 노래자랑 경기도 양평군편 수상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가수 성은 씨가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인기상 두 팀. 네, 수상자에게는 30만 원과 메달이 갑니다. 어허, 인기상 13번 에어컨. 네, 축하합니다. 성은 씨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인기상 우리 여러분의 조성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기상 용문 다비치. 네, 상 받으세요. 다음 심사위원 김동찬 선생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장려상 50만 원과 메달이 돌아갑니다. 5번 강민정. 축하합니다. 다음은 청춘 노래자랑 특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상은 스페셜 투어에서 제공하는 여행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스페셜 투어 김수현 대표를 대신하여 송현종 차장님 아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100만 원을 받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한 팀. 아, 이분들이 됐네요. 미미모녀. 네,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70만 원과 메달을 줍니다. 메달은 양평 옥천면 물축제 추진위원회 정재국 위원장님께서 시상금은 딜라이브 경동 디지털 OTT 방송 임해동 대표 대신해서 김준호 팀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참가번호 앞으로 나오시죠. 우수상 최지혜. 축하합니다. 아, 노래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딜라뷰 서울 경기 TV가 시상하는 청춘 노래자랑 대상 150만 원과 메달이 주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네, 미달은 정동균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시상금융 상품권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성낙섭 대표님께서 대신해서 윤석현 제작국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최우수상 150만원과 메달. 우와. 양주영. 우와. 축하합니다. 이리 오세요. 아유, 군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생각이나 했어요? 아,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아유, 이 150만원 큰일 났네. 처음 받아본 상금인가? 네네. 어디에 쓸까? 지금 뭐 먹먹해서. 네, 솔직히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부모님 조금 드리세요. 아, 네, 드려야죠. 네, 다 드려야죠. 100만원 드리고 50만원 갖고 써요. 네, 알겠습니다. 에? 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 지금도 효도하고 있지만 더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앵콜송 한번 준비하시고요. 옥천 레포츠공원 특설무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평의 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오고 싶은 양평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박수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앵콜송.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나서는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 서 있구나. 세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